다이어트 하면은 이 식욕 억제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굶으면 배고프고 또 먹으면 또 약간 죄책감 들고 이 식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사실 비만 전문가분들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나만의 식욕 조절 비법, 네. 전문가들 어떤 비법이 있는지. 초콜릿을 적어주셨어요, 다크초콜릿. 네, 저는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인데요. 사실 운동은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전에 카카오 성분이 조금 많이 포함된 다크초콜릿이 쌉싸한 맛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두 조각 먹고요. 그리고 물을 한두 컵 정도 그렇게 먹어주고 나면 조금 포만감이 생기니까 아, 내가 배부르구나 하는 인지와 함께 식사량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생기는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크초콜릿을 식전에 조금 섭취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먼저 먹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안 그러면 저도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면 그냥 반찬을 거의 다 먹어요. 그리고 너무 짜거나 반찬을 다 먹었는데도 좀 뭔가 허하다 그럴 때만 밥을 조금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짜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짜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더 싱겁게도 먹어지고 밤중에도 야식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참치가 됐던 뭐 김치가 됐던 반찬을 먹는데 그것도 너무 맛이 없을 때는 그럴 땐 김하고 같이 먹죠. 반찬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살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찬도 그러니까 반찬 나름인데 네. 나물이 됐던 이런 걸 충분하게 먹어요, 먼저. 송명 교수님은 신문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예, 신문혈이 어디냐면요. 여기 손에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이랑 만나는 부분 바로 이 부위예요. 이거를 꽉꽉 눌러주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은 단 음식 당기고 또 폭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신문혈을 꽉꽉 눌러주면은 마음도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또 식욕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집을 탈출한다고요, 전영지 교수님? 가출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건데 그 살이 많이 찔 때는요. 음식 가까이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 있으면 무조건 많이 먹게 돼요. 의지로 조절도 안 되고 식욕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편안하지 않은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부 한 마리를 사러 나가든지 콩나물 한 봉지를 사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을 아이쇼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옷을 언제쯤 입을 거야. 그런데 또 챙기고 나가기가 힘들다면은 아파트 근처에 조깅룰에도 가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내가 그때 운동하기 싫다면 어슬렁거리면서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내 심리적으로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식욕이 당기는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안한 장소에 있게 되면 마구 먹어서 대부분 비만자들의 그 이유가 집에서 폭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